안녕하세요. 최신 오픽 소식을 전하는 해커스 클라라 선생입니다. 첫 영상의 주제는 오픽 시험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LG 등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영어회화 실무 능력 활용을 위해서 오픽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정리하면 에바와 소개팅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화면에서 계속 만나게 될 인터뷰어가 바로 여기 보이는 에바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를 시험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시면 되겠죠. 소개팅에서 막 긴장하거나 막 말을 더듬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결과가 어때요? 안 좋죠. 오픽도 마찬가지로 긴장해서 말씀하시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바를 대할 때에는 내 운명의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액티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등급은 옆에 표에 보시다시피 크게는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세 등급으로 나뉘고요. 가장 높은 등급이 Advanced, 낮은 것이 Novice입니다. 이 등급들이 다시 세분화가 되는데요. Low, Mid, High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Novice는 NL, NM, NH, Intermediate은 IL, IM, IH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IM은요, 다시 한번 IM1, IM2, IM3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가 AL입니다. 즉, Advanced는 나뉘지 않고 그 안에는 최고 등급이 Advanced Low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등급이 IM이고요. 해외 영업처럼 영어 스피킹 능력을 특별하게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IH, AL 같은 높은 등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5문제 중에서 1번 문제는 무조건 자기소개하기고요. 하나의 주제랑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질문은 서베이에서 나오고요. 돌발 주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상황을 주고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롤플레이 문제들도 껴있습니다.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면서 꾸준히 연구한 결과 주제는 다 다르지만 오픽 질문 유형은 11가지의 질문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유형들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고요. 질문들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모두 문제 은행에서 나오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제랑 대체 몇 분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이 오픽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오픽은 한 문제랑 몇 분 안에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시험 배분이 자유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15문제를 다 못 끝내고 나오더라도 점수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원하는 만큼 말씀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픽은 40분 동안 15문제를 답변하는 그런 시험인데 원래 총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20분이 남죠, 여러분.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20분 동안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내 취미가 무엇인지, 어떤 운동하는지를 선택하고요. 셀프 어세스먼트에서 나에게 맞는 질문 나이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시험날에 첫 단추를 끼워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아, 그냥 앉아서 듣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나노 아닙니다. 이 OT 시간을 여러분의 관심사와 상황에 맞는 질문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서베이와 질문 나이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매우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서베이에서 선택한 주제를 본 시험에서 물어보며 질문 난이도도 선택한 레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제 시험에서 쓰이는 설문조사표입니다. 지금부터 서베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7번 문항에서 12개를 최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최소 12개를 선택하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지금 보시면서 아, 저거 내 취미인데 난 시험 볼 때 이걸 선택해야지 하셨던 분 계신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서베이의 최고 장점은 제 뒤에 떠있는 이 서베이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주제를 선택할지 미리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스크립을 미리 정해서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최대한 선택지 항목을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해서 짜여져 있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면 12개의 주제를 전부 준비하지 않으셔도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가 활동으로 영화 보기를 우선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런다면 다른 항목보다는 공연 보기와 콘서트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비슷한 짜임새 있는 스토리라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원 가기를 여러분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공원을 가시면 숨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를 즐긴다고 답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한 숨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항목인 하이킹의 체크, 해변 가기 체크 하면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시켜서 줄거리가 오버랩, 즉 겹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험 준비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고요. 할 말은 더 많아지겠죠. OT 시간에 서베이를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는 질문 난이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질문 난이도 선택 또한 응시자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 난이도란 에바, 즉 컴퓨터상의 질문 면접관 기억나시죠? 이 면접관이 묻는 질문의 난이도인데 오픽의 질문 난이도는 총 1단계부터 6단계로 6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1이 가장 쉽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질문이 더 길어지고 구체화되며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IM2를 목표로 하신다면 3-3, A를 목표로 하신다면 5-5를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무조건 높은 난이도를 선택해야지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낮은 난이도를 선택해도 답변을 잘하면 AL까지도 충분히 잘 나오니까요. 너무 난이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 유일하게 확실히 나오는 질문인 자기소개하기를 전략적으로 답하는 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은 15문제가 서베이와 돌발 주제 그리고 롤플레이에서 랜덤으로 골라져 나오는 시험인데요. 유일하게 1,000명이 시험을 보든 10,000명이 시험을 보든 무조건 1번으로는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자기소개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처음 만난 상대한테 내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겠나요? 지금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렇죠. 우선은 이름과 나이를 말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학생이면 학생이다, 취준생이면 취준생이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또한 가족관계나 사는 곳, 취미도 말해줄 수 있고 내 현재 목표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자기소개하기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먼저 에바한테 와 만나서 반갑다 인사하시고 이름, 나이, 사는 곳, 가족, 내 상태, 취미, 목표입니다. 따라 너무 쉽죠? 이 스토리라인이 자기소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인데요. 물론 여기에다가 내용을 얼마든지 더 덧붙이셔도 됩니다. 단순히 이름, 사는 곳, 취미, 목표뿐만 아니라 내 전공이 무엇이었는지, 요즘 내 고민은 무엇인지 등등 내용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라인을 말하기 위해서 중요 스피킹 패턴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배워볼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Hello, my name is 하면서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Hello, my name is Clara. 최대한 대화하듯이 소개팅에서 너무 기운 없으면 상대방이 안 좋아하겠죠? 액티브하고 대화하듯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 패턴으로는 I live with my family members. 나는 우리 가족이랑 산다 라고 하면서 가족 구성원을 쭉쭉 소개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I live with my family members, my parents, my older brother and me. 자, 여기서 잠깐 이 문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and me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하자면 나는 우리 부모님, 형 혹은 오빠, 그리고 나랑 함께 산다? 나는 나랑 함께 산다? 말이 이상하죠. Family members 하고 나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패턴으로는 In my free time, I enjoy 동사 ing라고 하시면 내 여가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한다가 되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enjoy일까요? enjoy일까요? 네, 맞습니다. enjoy는 몹쓸 단어죠. enjoy입니다. enjoy 동사 ing 잊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면 In my free time, I enjoy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1번 문제는 너무 길고 어렵게 답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쭉쭉 말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라인만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시켜 주세요. 내 마음속에 저장!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기소개를 공부할 때 학생분들이 매번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쌤, 채점할 때 자기소개는 안 듣는다고, 채점이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답변은 그냥 안 하고? 안 됩니다.
자기소개도 점수에 들어가니까요. 이름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공부했던 스토리라인 기억하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세요. 빅을 한 번이라도 공부했던 분들은 이 돌발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아 저거 하실 거예요. 돌발 주제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Unexpected. 한마디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돌발 문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서베이는 없지만 시험에서 출제된 주제들을 통틀어서 돌발 주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을 보실 때에는 적어도 한 주제에서 많게는 두세 주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수로 따지자면 최소 두 문제에서 많게는 아홉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발 주제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문조사에는 없는 주제들이고 주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발 주제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that's no no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클라라와 함께라면 돌발 주제 문제 없습니다. 알고 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혹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결국 모든 게 다 문제은행에서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주제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나오는 돌발 주제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돌발 주제들로는 weather, 날씨, geography, 지리, health, 건강, bank, 은행, holiday, 명절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략적인 공부를 하지 못한 수험자들이 당황하여 시험을 망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자, 그러면 저 클라라와 함께하는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란 돌발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은행에 대한 질문들은 이것들입니다. Talk about a bank that you often visit. 당신이 자주 가는 은행에 대해서 묘사해보세요 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은행을 묘사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싶으시죠? 자,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질문 유형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 묘사입니다. 장소 묘사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서베이 주제 및 돌발 주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입니다. 장소 묘사에 대한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위치를 말해주고 건물의 외관을 묘사하고 나서 건물 안에 무엇들이 있는지, 내가 왜 이곳을 자주 가는지 혹은 좋아하는지를 말해주면서 마무리로는 난 이곳이 참 좋다 하고 끝내주면 타라! 답변 하나가 끝났죠. 이 스토리라인을 다른 주제들인 영화관, 공연장 묘사 등 장소를 묘사하라는 질문에는 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돌발이든 서베이 주제든지 간에 문제 유형으로 공부해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질문의 유형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서베이 주제에서 짜놓은 스크립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서로 연결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공부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할 엄두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작은 팁을 드리자면 해커스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픽 후기 게시판을 검색하시면 요즘 중요한 주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시간을 확 절약할 수 있고 부담도 덜 되겠죠? 선생님, 대체 답변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오픽의 채점 포인트입니다. Sounds interesting, does it? 여러분이 시험에서 40분 동안 녹음한 답변이 어떻게 보내져서 평가를 받는지, 답변을 평가할 때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녹음한 답변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에는 컴퓨터 속에 에바, 면접관에게 말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듣는 것도 채점을 하는 것도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That's no no!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동안 녹음했던 답변이 OPIC 공식 주관사인 미국에 있는 ACTFL 본사로 보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공인평가자분들이 여러분들의 답변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를 할 때도 한 사람이 한 명의 답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총 3단계에 거치게 되는데요. 3명의 평가자가 한 사람의 답변을 채점하여 평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따라서 채점할 때 객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여러분이 몇몇 문제에서 답변을 망쳤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체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셨으면 잘하지 못한 몇 문제 때문에 점수가 크게 떨어질 일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에서 학생분들이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선생님, 오픽은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뭘까요, 여러분? 네, 딩동댕. 절대평가입니다. ACTFL 측에서 정해놓은 채점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니까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시험을 치면 내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있죠. 바로 그 채점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짜잔! 한국의 공식 오픽 주관사인 멀티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처럼 오픽에는 총 4가지의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lobal Tests and Functions, 일관되고 주어진 질문에 답을 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Context and Content, 얼마나 주제 관련 맞는 표현을 쓰고 디테일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즉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지를 평가하고요. 세 번째인 Accuracy and Comprehensibility에서는 문법에 많이 틀리지 않았는지, 의사 전달이 되는지 그 정확성을 보는 것입니다. 즉, she, am 이런 문법을 안 틀리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text type에서는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어땠는지 문장의 난이도 및 구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이 발음이나 문장 구조 같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요. 이를 포함된 총체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선생님, 저는 토종 한국인이다.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스피킹 시험인데 발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오픽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발음은 수많은 영역 중 일부분에 불과하니까요. 평가 영역을 크게 보시고 원어민처럼 완벽한 발음을 구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드리자면 내가 시험에서 녹음한 답변은 미국 ACTFL 본사로 보내져서 3명의 공인평가자가 기준에 맞추어 각자 평가를 한뒤 평균을 내는 절대평가이고요. 내 답변의 내용, 어휘, 발음 등 종합적으로 4개의 영역에 걸쳐서 평가하는 종합적인 스피킹 시험이니까 정확한 발음, 정확한 문법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IH와 AL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오픽 등급은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 안에서 Low, Mid, High로 세분화가 된다. 자, 그리고 Advanced는 AL, Advanced Low까지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대개 Intermediate High, 즉 IH 이상이면 오픽에서는 상당한 고득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공부하는 거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A를 받는 순간 그대로의 평생의 영어 걱정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 중고급반 수업도 IH와 A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수강하시는데 사실 실제 시험에서 IH 받으신 분들 답 하는 거 들어보면 언뜻 듣기에는 영어 굉장히 유창하게 막힘없이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IH와 AL을 결정짓는 걸까요? 자, 우선은 한국에서 오픽 시험을 주관하는 멀티캠퍼스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각 레벨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IH와 AL이죠. 옆에 보시면 쭉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 설명에서 키워드만 몇 가지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H부터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 및 해결. 자, 그리고 발해량이 많고 다양한 어휘 사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AL은 시제 관리, 다양한 형용사, 적절한 접속사, 문단 구조 구성, good.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제 설명 해결 가능이네요. 그래서 IH와 AL 둘다 발음이 많고 사용하는 어휘가 다양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IH는 대부분의 상황을 설명 및 해결이라고 하니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질문도 몇 개가 있구나 알수 있고요. 또 AL은
형용사나 접속사, 문장 구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A를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A를 더 높은 점수다 보니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더 많네요. 자, 여기까지는 OPIC 공식 주관사 측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이제는 저 클라라가 알려드리는 A를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좋아하는 공원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아, 나는 한강공원을 좋아하는데 집에서 가깝고 경치가 좋아서 좋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원에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집에서는 몇분 걸리고 어떤 경치가 어떻게 좋고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발향도 많아지고 사용하는 형용사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A를 결정짓는 요소 중또 다른 한 가지는요. 사용하는 표현들이 fancy한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fancy란 표현은 제가 이름 붙였는데 단순히 어휘량이 많다,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동안 교과서나 영어 교재에 나와 있던 정형화된 표현을 벗어난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근사한 표현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항상 책을 읽는다 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네, 그렇죠. I always read books 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always라는 부사 대신에 I read books 24/7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I read books 24/7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원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면 AL 문제 없겠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잘 안 쓰이는 표현들을 쓰면 어색하게 들리니 그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예로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Oh my gosh. So 닭살도다, 여러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실제 속담 같은 느낌이라 잘안 씁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IH와 AL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저와 어떻게 하면 영어 딜리버리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전 영상에서 발음은 수많은 영역 평가 중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워너빈처럼 완벽한 발음을 구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점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워너빈처럼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픽 시험 평가 영역 중 발음과 억양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평가하는 accuracy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딜리버리 능력은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 클라라와 답변의 딜리버리를 떨어뜨리는 두 가지 요소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고 자신 없는 목소리입니다. My name is Clara. My name is Clara.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께 전달이 잘 될까요? No, no.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나에 대한 답변에 대한 평가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에는 항상 크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입도 크게 크게 벌려가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My name is Clara. 가 아니고 My name is Clara. 라는 점 기억하셨죠? 두 번째는 바로 말하기 속도입니다.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발음이 뭉개져서 전달력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말하는 속도가 느리면 문장끼리 연결이 잘안 돼서 전달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My favorite park is 한 리버 파크.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기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색하고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들리죠. 또한 My favorite park is 한 리버 파크.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이 아니고 My favorite park is Han River Park. My favorite park is Han River Park.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스피드의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대화하듯 적당한 속도로 말하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전달력을 안 좋게 만드는 문제점들, 작은 목소리와 속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으면 이제부터 솔루션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그첫 번째 솔루션으로는 인형에게 이야기하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어우 인형이라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는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인형에게 연습하기야말로 액티브하게 말하는 연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학생분들에게 시험 보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친구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내 눈앞에 있는 인형을 친구라고 생각한 뒤그 인형에게 편하게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신 다음 시험장에서 화면 속에 에바 면접관에게 내 인형 친구를 대입해서 말을 하면 한결 마음 편하게 액티브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우, 인형 유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인 인형에게 말하는 것을 녹음한 다음에 매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그걸 녹음하고 듣고 쇼크받고 연습하고 녹음하고 듣고 쇼크받고 몇번 하다 보면은 막 충격을 받으면서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해결책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 목소리가 내가 듣는 게 너무 어색하고 오글거릴 테지만 오픽 졸업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오글거림 정도는 견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픽을 공부한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딜리버리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나는 평소에 전달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았다 하는 바로 거기 당신, 인형 친구에게 말하기, 녹음하기 등을 통해서 고민을 꼭 해결하세요. 바로 오픽 시험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세 가지인데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픽 시험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첫 번째로는 바로 시험장에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픽 시험을 볼때 종이와 연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No, 금지 행동입니다. 특히 필기구를 가지고 가는 행동은 오픽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나는 문제를 듣고 리플레이, 다시 듣기를 하는 동안 스톱라인을 써서 그것을 보고 답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필기구를 들고 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픽 시험장에서는 원칙상 책상 위에 신분증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올려놓으실 수가 없어요. 만약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내 책상 위에 필기구랑 종이가 놓여져 있다. 걸리는 즉시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같은 개인 소지품들은 가방 안에 넣어서 보관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세요. 자, 두 번째 금지 행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시험 장소에 늦게 도착하는 것인데요. 제가 실제로 수업 종강날에도 학생분들한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never ever 늦게 도착하지 마세요.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일찍 도착해서 시험장 분위기에도 적응을 좀 하고, 물도 좀 마시고, 화장실도 좀 들르고, 괜히 자기소개도 한번 말해보고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원어민이다, 나는 원어민이다, 세뇌시키시면서 페이스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시작한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해서 정신없이 앉아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평소 실력보다 답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시작하신 시간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시험장에 미리미리 도착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세 번째인데요. 답변 중에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멍을 때리거나 한국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하다가 이런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보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러면서 가만히 다음에 말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죠. 혹은, 아, 뭐더라? 아,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오픽 시험장에선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답변을 하다 말고 갑자기 멈춘다거나 채점자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게 되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갑자기 말을 하다가 생각이 안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럴 땐 바로 시간을 끌어줄 필러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막힐 것 같은 느낌이 온다. 또 다음에 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 하실 때에는 Well, 글쎄, what else? 뭐가 있을까? Let me think. 좀 생각을 해볼게. 처럼 시간을 끌수 있는 필러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1시간 동안 조깅한다는 뜻의 I jog for an hour 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 다음 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I jog for an hour?
What else?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 다음에 Oh, I also have chicken and beer.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이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sure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한국말을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점들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 기억나시나요? 1번, 필기구 사용 금지. 2번, 지각 금지. 3번, 아무 말도 안 하거나 한국말 하는 것 금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 보신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Hackers.